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화가 원숙이 인사드립니다. 네. 벌써 이제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청으로, 이렇게 10번째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줄곧 여러분들과 함께, 꼭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선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구독을 또 아우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0번째 강의는 어떤 강의일까?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건물을, 시골 풍경을 그려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집에서 볼수 있는 거, 그리고 가까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물을 가지고 한번 스케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냐? 네, 우리 집에 보면 누구나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화분입니다. 화분. 자, 어떤 화분이든 간에 좋아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렇게 자그마한 화분에 꽃이 피어 있는 화분인데, 자, 우리가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우선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형태를 뜰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 네, 기본 도형이 어떤 기본 도형으로 시작을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에다가 제가 직접 한번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또 그리고 구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형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화분은 이렇게 네모 모양인데, 분명히 이건 어떤 도형이다? 이렇게. 원기둥이다. 그쵸? 원기둥의 약간 입부분이 밑에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길죠? 그쵸? 이렇게. 여기는 다시 볼까요? 자, 두 선을 끈 후에, 자, 여기는 원기둥이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얘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렇게 기본 도형을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는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꽃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되면은 큰 아웃라인은 다 잡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려도 쉽죠, 그죠?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 스케치북에다가 한번 옮겨볼까요? 자, 가로의 선이 여기와 여기 입부분은 조금 넓고,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는 조금 작죠, 그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대로 또 덩어리를 이렇게 그려놓겠죠? 그 다음에, 자, 위에 있는 꽃도 되면 기본 도형은 다 나왔어요. 이거 못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렇게만 그리면은 초등학교
유치원생들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그 형태를 잡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상세하게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제 도형은 다 만들었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원기둥이 이 모양이니까 살짝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저 여기에서 보면은 자, 잎사귀가 있는데 요 잎사귀를 그대로 하나, 그다음에 위에도 둘, 또 여기서도 셋. 자, 보이는 그대로 내가 잎사귀를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볼까요?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아우, 선생님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그리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 말씀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을 그리는 분은 자기가 본인이 창작자고 작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그쯤에서는 아, 이거는 내가 생략을 좀 할래 라고 하신다면은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굳이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즐기자고 스케치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으시죠. 그러니까 다섯 개가 있는데 난 세 개만 그리고 싶다. 그럼 두 개를 제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섯 개 중에서 비례적으로 봤을 때 반 이상이 날아가면 그거는 좀 안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은 자, 기본 형태는 다 나왔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이 형태 잎사귀 하나만 볼게요. 보면 여기에서 이런 방향으로 선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 다음 또 여기 위에 부분을 볼까요?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선이 뻗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우리가 선이 다양한 선으로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자, 이렇게 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잎사귀가 하늘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땅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선으로 그 형태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선을 끌 때 여러분들 자, 위에서 보통 빛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선보다 아래 선이 밑에 있는 부분은 진한 선, 그쵸? 위에 있는 선은 아주 가는 선, 간을 개고
밑에는 진하게 해줘. 자, 그리고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있는 잎사귀와 여기에 있는 잎사귀 밑에 있는 이 잎사귀는 이 정도, 이 정도는 뭐가 있다?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있는 부분은 선을 겹쳐서 어두움에 그림자를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은 연하게 선을 해서 이렇게 해줘요. 자, 이때 우리가 선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선 가지고 할 때는, 자, 이런 선도 있고 세로 선도 있고, 자, 이런 선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겹쳐지는 이런 선도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모양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굴려서 곡선 모양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곡선 부분도 이렇게 작아지게, 그죠? 여기는 가까이 있는 부분, 여기는 멀리 있는 부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우리 스케치하는 부분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그림을 그릴 때는 나는 이 선에, 저는요 스케치를 오래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필로 우선 스케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따라서 거기 위에다가 펜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에는 그림자가 지니까 그 부분은 또 좀 이렇게 진하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는 꽃잎이 있네요. 꽃잎은 자세히 보니까 장미과 같기도 하고요. 이 꽃 이름이 데이지인가요? 자, 이렇게. 꽃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주의할 점은 뭐냐, 잎사귀와 잎사귀의 그 사이에 있는 그림자 표현인데요, 얘가 위에 올라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 먼저 올라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선을 겹쳐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저절로 그림자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햇빛이 닿는 부분은 이 화지를 그대로 남겨 놓으시면 돼요. 예를 든다면 여기가 햇빛이 오니까 여기는 놔두시고 이렇게만 하면 여기가 햇빛이 닿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남겨 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얘도 지금
이 잎사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요 점만 주의하시고, 자, 지금부터 같이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속도가 붙게 작업이 제 손이 움직이더라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선을 여러 가지에 활용을 해서, 그리고 자유롭게 선을 만들어서, 꽃 모양이면 곡선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곡선 부분으로, 다양한 선. 우리가 이게 낙서인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선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자, 잎사귀는 이런 식으로 됐네요. 자, 여기서 내가 있는 요 이제 꽃 모양은 조금 우리가 지금 색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변은 조금 진하게 선을 많이 넣어주면 꽃이 살아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주변에는 많은 선들로 해서, 꽃 주변에는 사선, 그 다음에 곡선, 여러 가지 선을 가지고 뭐 곡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이 꽃 주변은, 꽃이 지금 핑크 색깔인데 우리가 색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만 놔두고 주변은 다 이렇게 선으로 채워줍니다. 근데 이럴 때, 자, 요 밝기와 요 밝기가 분명히 비슷하면 얘가 꽃인지 얘가 꽃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가 선이 이런 식으로 선이 있어야 되겠죠. 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 이렇게. 그러면서 어두운 부분에 있는 데는 선을 좀 더 많이 겹쳐주고, 이렇게.
천을 다 깔아 넣었었어요. 자, 꽃 말고는 자, 이렇게 했더니요 뭐만 살았다? 네, 이 꽃 주변만 생겨요. 이렇게 선에 강약 강 강하게 또 중간 또 약하게 이걸 조절을 잘 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화분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은 이 나뭇잎 밑에 있는 부분은요 어둡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자 근데 뭐가 있어요? 얘 잎사귀가 지금 화분 밖으로 나왔죠.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줄까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부분은 그림자를 줘서 그림자를 주고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뭐가 있죠? 그림자가 있겠죠. 이 잎사귀의 그림자. 그리고 그리고 얘는 돌아가는 거니까 선을 이렇게 위에는 어두운 부분에 있는 데는 선이 많아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오면 선이 점점 없어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씩 선을 점을 찍고 살짝 아 이건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자 그리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도 빛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는 그림자에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가면 선이 어떻게 된다? 자, 연해진다.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내가 포인트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빛이 있는 반대 부분은 살짝 점인 듯 선인 듯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인을 하겠습니다.
자,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네. 우선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자꾸 반복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형태를 뜬다. 그리고 형태 뜰 때는 이제 무슨 사물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도형이 기본 도형으로 해서 형태를 뜨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이건 원기둥이다. 이거는 원뿔이다. 이거는 구다. 그쵸? 그 형태에서 그 도형에서 형태를 잡아내고 잡아낸 다음에 우리가 덩어리를 만들어요. 나무를 그리게 되면 나뭇잎의 덩어리. 오늘은 화분에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의 전체적인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꽃 부분을 위치를 두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잎사귀를 표현을 했죠. 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선생님처럼 다 하려면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생략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예, 10가지 중에서 2개, 3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좋아요 버튼 안 눌리신 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시게 되면 계속 우리가 그림을 진도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더더욱 많은 공부를 하실 수 있겠죠. 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10번째까지 강의 잘 따라오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네, 지금까지 연필로 펜으로만 하신다고 되게 지루하셨죠? 그래서 이번 이제 다음 주에는 새로운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뭘까요? 짜자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뭐가 보이시나요? 예, 가방입니다. 그죠? 아이들 도시락 가방. 그 다음에 어디 시장 갈 때 간단하게 들고 나설 수 있는 조그만한 미니 가방이죠. 요 가방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용으로 제가 그린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엣지 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특강으로 마련했으니까 다음 주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